OMW, on my way to you. Good at what I do, I'm OMW. Watch me walk away, putting myself on display. 1, 2, 3 a day, I'm on my way, on my way. I'ma have you on tiptoes, watching my diamond afterglow. I know you wanna take me home, I'm on my way, on my way.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는 방 안에 이렇게 있는데 아이 때문에 나와서 뭔가를 해야 된다든지, 최근에는 맥 스튜디오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모니터를 이렇게 큰 거 하나 사서 서로 이제 공유를 하면서 윈도우 컴퓨터랑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맥 스튜디오 자체가 되게 가볍다 보니까 외장 모니터 하나 구입을 해서 뭐 필요한 상황에서는 거실에 나가서 작업을 하면 되겠다. 네,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 촬영을 할 때 모니터링을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HDMI 케이블을 이제 주렁주렁 이제 달고 나와서 막 다닌다든지 좀 그런 점들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되게 정신이 없더라고요. 최근 광군절이니 블랙프라이데이니 여러 쇼핑몰에서 할인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재밌는 거 없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던 중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재밌는 걸 하나 찾았습니다. 제 눈에 확 들어온 거죠. 무선 HDMI 송수신기. 두둥, 이게 정말 가능한 것인가? 쓸만한가? 느리지 않나? 말만 무선 아닐까? 여러 생각들과 동시에 저는 이미 결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 손에 제품이 쥐어져 있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이 회사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기비스? 네, 하기비스의 무선 HDMI 송수신기입니다. 일단 외관을 보면 이게 수신기거든요. 수신기 같은 경우는 무선 공유기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송신기, 송신기는 딱 보면 크롬캐스트처럼 생겼죠. 그 HDMI를 수신받게 되면 HDMI로 뽑거나 아니면 VGA로 그렇게 출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케이블은 여기 Type-C로 할 수 있다 보니까 보조 배터리만 있어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억스 단자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소리도 무선으로 받아서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품 마감은 솔직히 되게 좋았어요. 이게 중국 제품이 맞나? 할 정도의 이제 퀄리티가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안테나까지 다 있습니다. 송신기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HDMI 바로 끼면 되는 거고, 컴퓨터나 이제 그런 데다가. 그 다음에 전원이 필요해서 여기 타입C를 추가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굳이 이 제품을 구입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일단 이 제품이 FHD로 송수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들 중에서는 4K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FHD로 되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가 이제 무선으로 이제 송수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데이터 양이 적어야 좀 지연율이 없게 전송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4K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제품 성능이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주변 환경 때문에 영상이 좀 지연돼서 송출이 된다거나 끊김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FHD는 아무래도 4K 대비 데이터가 적어서 조금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제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 이거 보면 와이파이로 뭔가 데이터를 전송할 것 같거든요. 근데 와이파이 없이 그냥 진짜 무선으로 여기서 여기로 다이렉트로 데이터를 전송을 시킵니다. 그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이에요. 그냥 꽂으면 어떤 제품이든지 HDMI만 있으면 동작을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맥 스튜디오 당연히 되고, 카메라도 되고, 플스, 뭐 스위치, 셋톱박스, 네, 그런 것들도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데이터는 5GHz로 데이터가 전송이 된다라고 합니다. 5GHz가 장점이 뭐냐면 일단 데이터 전송할 때 많은 데이터들을 한 번에 실어서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송 속도가 이제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많은 데이터들을 한 번에 전송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고화질 출력이 가능하다,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5GHz를 사용하게 되면 단점이 또 존재를 하는데요. 거의 직선형으로 전파가 전송되다 보니까 벽을 통과를 못해요. 그 벽을 만나면 그 전파가 다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빠른 속도가 있는 대신 지연이 좀 더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벽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유선 느낌으로 데이터 전송을 해주겠죠.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HDMI, VGA 이렇게 두 개가 있어가지고 연결을 할 수가 있고, 이걸로
듀얼 모니터까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선으로 있는 그 위치에서 듀얼 모니터로 구성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아 이거 진짜 괜찮다라는 생각이 이 송신기가 만약에 8개가 있잖아요. 그럼 8개가 있으면 여기에서 그 8개를 다 받아가지고 출력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1번, 2번, 3번, 4번에서 8번까지 내가 원하는 화면들을 골라서 여기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이런 거는 어디에서 쓰이냐면 회의할 때 자기 노트북 다 있고 그 화면들을 앞에다가 이제 보여주면서 뭔가 설명을 해야 될 때 그냥 각자 HDMI 단자에다가 이 송신기를 다 연결해 놓고 이 수신기 있는 사람이 그 노트북을 선택하면서 화면에 띄워줄 수가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무선으로 데이터를 이제 받아가지고 또 출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이폰, 안드로이드 모두 지원을 합니다. 아이폰은 에어플레이 있잖아요. 그걸로 미러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도 별도로 미러링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는 여기 3.5mm 단자 여기에 연결해서 이어폰 들을 수 있어요. 이 전원 같은 경우는 이 제품 둘 다 송신기, 수신기 타입 C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전원 공급이 가능하고 이거에 대한 장점이 보조 배터리만 따로 있으면 이 두 제품을 언제 어디서든지 네,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무선으로 받아가지고 화면에 이제 전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캐스트 프로토콜이 뭐뭐 지원하냐면 미라캐스트 지원을 해주고 DLNA 그 다음에 에어플레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각 상황에 맞춰서 네,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윈도우, 맥, 미러리스, 아이폰, 안드로이드, 닌텐도, 플스, 액바, 노트북 모두 전송 가능합니다. 제가 실제로 이 제품을 막 사용을 해보고 막 어떻게 써보지 하면서 막 다양하게 사용을 해봤거든요. 이 제품의 스펙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 진짜 제품 엄청 잘 만들었어요. 저 진지합니다. 데이터 속도 향상을 위해서 5GHz 네, 그 무선을 선택했다는 점. 대신 벽은 통과를 못하지만 와이파이 없이 직접 무선 전송 거기에다가 플래그앤플레이까지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냥 완전 강추예요. 타입C 충전 케이블을 선택한 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보조 배터리만 있으면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네, 그 점이 괜찮았어요. 거기에다가 뭐 다른 분들은 아쉬워할 수 있는데 저는 FHD라서 매우 만족했습니다. 4K였으면 아마 정말 많이 끊길 거예요. 아마 다른 브랜드들 4K 지원하는 거 좀 끊기는 현상이 많지 않을까. 근데 이 제품은 끊기는 현상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맥과 윈도우 이렇게 같은 위치에다가 두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한 명이 작업하다가 가끔씩 둘이서 이제 PC를 각각 써야 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책상 한 대를 더 두기는 뭐하고 가끔 사용하니까. 그래서 외장 모니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집 안에서 어떤 장소에서든지 무선으로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나 마우스는 요즘 다 무선이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 촬영 시 모니터링 할 때마다 그 HDMI 케이블이 주렁주렁 나오는 게 그 화면에 나오는 게 있긴 있을 거예요. 제가 교묘하게 잘 숨기긴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완벽하게 이제 해결 가능해졌거든요. 이 제품으로 통해서 카메라는 이제 멀리다 두고 모니터는 이제 나랑 가까운 데다가 두고 이걸 통해서 무선으로 이제 전송하면서 저는 모니터 하면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거죠. 와이파이 없이도 이 제품을 동작시킬 수 있다 보니까 야외에서도 그 카메라 설치해 놓고 모니터링만 제 앞에다 두고 무선으로 화면을 보면서 내 촬영이 가능한 점. 이 점이 저는 되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러분들께 뭐 한마디 딱 드린다. 이 제품을 가려서 고민 없이 구입하세요. 네, 맞아요. 이 제품을 어떤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컴퓨터를 보통 한 자리에서만 사용을 하는데 가끔 집안에서 자리를 옮겨가면서 이 그 컴퓨터를 사용하고 싶을 때 그런 분들이 이걸 사용하게 되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유튜브나 이제 그런 영상들을 촬영할 때 저처럼 이렇게 촬영할 때 말이죠. 무선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신 분 네, 그런 분들은 네, 거의 꼭 필요하실 것 같아요. 회사에서 컴퓨터, 노트북을 활용해서 잦은 발표, 막 여러 명이 동시에 화면들을 막 교대해 가면서 보여줘야 될 때 그때 회사에서 이 제품 좀 구입을 해놓으면 되게 유용하게 회의를 잘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기비스의 HDMI 무선 송수신기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